번째 곡으로는요, 충북의 시인들의 노래, 이제 시로 노래를 만든 곡이고요. 이 노래는 노래나 불렀지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이 노래는 즐겁게, 흥겹게 따라 부를 수 있는데요. 너무 쉬운 멜로디를 가지고 있어서 들으시면서 흥얼흥얼. 그리고 집에 가시면 아마 누워서 또 흥얼흥얼 부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노래나 불렀지 첫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박수. 하루종일 집이나 지키면 노래나 불렀지 할 일이 있어야지 아는 노래 다 부르고 나니 부를 노래가 없어 할 일이 불렀지라는 시인 송진건 시인님의 곡을 제가 직접 작사한 작사는 아니고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좀 신나는 건가 노래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이렇게 가을에 참잘 어울리는 노래 준비했고요. 재즈곡 중에 하나입니다. 스탠다드 재즈곡인데 칙투칙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이제 영어로 돼 있지만 뜻이 볼을 맞대고 사랑스러운 그런 노래이고요. 여러분들 잔잔하게 이렇게 옆에 호수와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칙투칙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칙투칙이라는 노래였고요. 다음은 이렇게 또 주황빛에 어울리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재즈곡 Fly Me to the Moon이라는 노래를 다른 보컬이 또 멋지게 불러줄 겁니다. 무대 위로 한번 불러보 은혜 씨 한번 나와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곡 Fly Me to the Moon 들려드리겠습니다.
grasping is like hold in the dripping pot and mask.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eel my heavy soul and let me see. Oh, 사철나무 뒤에 숨은 청.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바로 이어서 또 충북의 또 다른 작가님의 시로 쓴 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이 곡들은 저희 충북음악위원회에서 처음 취지가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들을 수 있는 동요를 만들고 싶다라는 취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들어보시면 약간 동요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다음 곡도 그런 취지로 같이 만든 곡인데요. 김은숙 시인님의 시로 노래를 만들었고요. 제목부터가 약간 가을에 어울립니다. 갈참나무 숲으로 가자라는 곡이고요. 지금 저는 여기 제천에 처음 왔는데 너무 단풍들이 지금 예쁘게 딱 피어 있고 정말 이렇게 바람 쐬기 너무 좋은 날씨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옆에 너무 좋은 풍경들과 함께 감상하시면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곡 갈참나무 숲으로 가자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라보며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두 곡 정도 남았는데 저희 다음 곡은 이제 처음에 불러주셨던 선효라는 보컬 분께서 다시 이제 올라와서 노래를 불러주실 건데요. 다음 곡은 이 보컬 선효 분께서 직접 작사 작곡을 하신 곡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날씨면 좋은데 항상 겨울이 오면은 아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추위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지내는데요. 겨울에 그런 생각을 딱 할 때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바다예요. 그래서 올 여름에 처음 발표를 한 곡이고요. 지금 너무 시원하고 좋은 가을 날씨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속 시원히 뻥 뚫어줄 수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선효 보컬분 한번 모시고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바다라는 노래는요, 여러분, 제가 갔던 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구와 갔던 바다, 연인과 갔던 바다, 가족들과 갔던 그런 바다를 생각하면 쓴 곡이고요. 멜론이나 뭐 유튜브 음원 사이트에서 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것과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효 바다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GO! 여러분 큰 박수!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제 자작곡인데요. 괜찮나요? 네, 신나는 여름을 표현해냈는데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죠. 또 다른 여름이 또 올 테니까 그 기대에 함께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노래는요. 1은 나무, 2는 오리라는 시인데요. 그걸 노래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1이 나무인 거예요. 나뭇가지 이렇게 1이고 2. 이렇게 물속에 저 오리배 보이시나요? 어때요? 2 같죠? 그래서 어뜻풀이 하면 1은 나무, 2는 오리 이렇게 해서 숫자로 계절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신기한 악기도 있죠? 코라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아프리카 악기예요. 이런 신기하고 그렇지만 너무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는 코라와 함께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1은 나무, 2는 오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